예산을 정리를 해야 함. 어떻게 돈을 관리할지를 정하긴 해야겠다. 여기 약간 생활비도 써야 되고. 생활비? 앞으로 지내는데 막 이렇게 지금 사야 될 것도 되게 많은데. 그치. 약간 내가 따로... 이건 내가 쏠게 그런 개념도 아니잖아. 어차피 그치. 결혼하면 뭐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 아이가. 그리고 내가 쏠게 하면은 더 많이 쓰게 돼. 맞아. 우리 첫날인데 벌써 현실이야. 그럼 나한테 다 줘. 네? 그래서 내가 알아서 잘 하고 알려줄게. 뭘 알려준다고? 돈을 다 준 다음에 사용 내역을 알려줄게. 그래, 아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했다. 아 근데 이 그 좀 물 좀 줘. 아 그 아 저거 한번 넘어가면 다시 가져오기 쉽지 않을 텐데. 원래 이런 거는 또 그 살림에 많이 관여하는 사람이 좀 갖고 있지 않나 그런 거를 통제를. 어쨌든 요리는 내가 거의 할 거 아닌가? 자기도 도우긴 하겠지만 그치.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경제권 누구한테 있어요? 와이프한테 있나? 네, 와이프가 갖고 있어요. 와이프가? 코인 한번 저 실패했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? 그때 이후로 넘어갔어요, 전. 아. 여기도 어떻게 보면 영주 씨가 그래서 본인이... 넘겨야 돼. 충구 씨는 그 그러니까. 갖고 있는 그 뭐 시드머니만 놔두고 넘기는 게 맞아. 그래. 나 솔직히 말하면 원하진 않아. 사실 나도 난 경제권을 원하진 않아. 에? 둘이 이제 돈을 버는데 둘이 합의해서 그냥 같이 알면 이상한 건가? 아. 한 명이 해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뭐 다들 한 명이 한다고 하고 주변에서? 그리고 이제 같이 하면 아무튼 이게 좀 산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. 아, 그러니까 요 정도는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거를 파악을 누군가가 하고 있지 않으면은 계속 지출이 많아질까 싶은 마음 때문에 얘기를 한 거지. 그러니까 우리 둘 중에 누군가가 펀드 매니저는 아닌 거잖아. 아, 그치. 금융 뭐 설계사도 아니고 우리. 경영학사. 아, 경영학사. 경영학사는 조금 약하지. 지금 경영학사. 그거는 돈을 잘 버는 거에 관한 거지 돈을 잘 쓰는 거에 관한 건 아니잖아. 아, 경제도 배운다니까. 배웠었었어. 아, 배운 거보단 나은 거 같은데요?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제에 제일 예민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. 왜? 나스닥 보고 막 미국 증시 보고 막 아... 바빠. 항상 사람이 그렇잖아. 돈을 잃으면 갑자기 공부를 해. 뭐 코인이 뭐 미래의 금융이 뭐 4차 산업혁명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금리라는 게 왜 있지? 뭐 양적 완화, 양적 긴축 이런 게 뭐지? 막 이러면서 아니 최근에는 미국의 연준 의장 그 사람의 청문회를 제가 새벽에 보고 있더라니까요. 올해 동전 왜 이렇게 적게 뽑았냐 막 이런 걸 가지고 청문회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. 어떤 말 하나 계속.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. 그거는 요거 운영이랑 또 다른 거잖아. 일부 예산만 가지고 진행을 할 건가? 이 커플은 영주 씨가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당연하 씨.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얘기해서 정하는 게 좋잖아. 내가 주식이나 뭐 코인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나 이번에 그냥 뭐 얼마 넣을게 이런 것보다는 서로 대화하면서 진행을 그거 자체가 결국 같이 관리하는 거 아니야? 근데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보다 내가 좀 더 잘 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. 계속. 되게 귀찮은 일이야. 세게 나온다. 왜 굳이 나보다 잘 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지. 그건 내가 더 잘 모아왔으니까. 전적이 있으니까 그렇겠죠. 에. 그쵸. 10년이면은 다 알죠 이제. 아 내가 막 사치 부리거나 다리 떠는 거 봐. 불안해. 진짜 허튼 데 쓰는 건 아니라 모아놓은 거에 대한 그거에는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살짝 지금은 다르다. 그래서 지금 얼마나 모았지? 아 팩포. 아 지금 약간 배틀에서 진 것 같아요. 투자는 잘 돼가고 계신지. 혼나는 시간이야. 아 지금 요즘은 말렸다. 많이 좋아졌죠. 좋아졌잖아요. 아 갑자기 존댓말을 쓰시네요. 예. 제가 솔직히 죄송한 마음도 있죠. 살짝 억울하지만 억울해해서는 안 된다. 팩트고 팩트로 폭행 당했을 때 아프지만 받아들여야지 뭐. 어떡합니까? 제가 과정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더 잘해왔죠. 그래서 그냥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.